이번에도요, 메뉴입니다. 메뉴인데, 페러러스 사이트 보시면 이런 거본적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스크롤을 내리면 위에서 메뉴가 딱 나왔죠? 다시 올리면 딱 없어지고. 요 메뉴를 한번 작업해 볼 건데, 이것도 상당히 쉽습니다. 이런 메뉴 보신 적 있죠? 네, 이것도 상당히 쉬워요. 모든 게다 오프셋 값하고 스크롤 값만 이용하시면 되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 한번 작업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또, 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직접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작업을 해볼 텐데요.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잘 따라하고 계시죠? 잘 따라하고 계시면 무조건 영상은 따라 하셔야 됩니다. 뭐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면 대충 보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감을 잡을 수 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따라 해주셔야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돼야 이게 계속 이제 버전이 이제 뭐 페럴러스가 10번 한 30번까지 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알고 있는 페럴러스에서 쓰고 있는 기술들을 다 정리해서 넣을 거기 때문에 한 10몇 번까지 만들었지만은 한 20몇 번까지 갈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나게 되면 이거 이용해서 사이트 만드는 거 작업해 볼 거예요. 뭐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꾸준하게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댓글 올려주시면 저도 속도가 더 빨라질 거고요. 아마 뭐 이게 반응이 없거나 좀 미지근하면 저도 좀 속도가 미지근해지겠죠. 근데 이게 이런 거 작업 올리다 보니까 이런 댓글 같은 게 올려주는 게좀 힘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 없으면 별로 올릴 생각이 없는데 그런 게 도움이 된다라고 메시지가 이렇게 뜨게 되면 저도 모르게 계속 이거를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 건데 되게 간단해요. 이것도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서 또 옛날의 기억을 되살려서 페럴러스 한번 또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은 이쪽에 가서 랩이랑 컨텐츠 스크립트 한꺼번에 싹 복사를 할게요. 이제 이런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이제 처음 코딩하고 접했을 때 이런 사이트 만들고 싶은데 이런 거에 대한 튜토리얼이 별로 없어요. 없어서 그때 생각해서 이제 이런 것들 되게 사소한 정보들인데 사소한 스킬이고 별거 아닌 것들인데 이렇게 한번 알고 나면 그게 이제 토대가 돼서 정말 엄청난 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 나중에 페럴러스 사이트 만들 때 이미지 슬라이드까지 접목해서 뭔가 사이트를 만들면 고퀄리티의 폭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초보자였을 때 그런 걸 되게 만들고 싶은데 그걸 만들 만한 튜토리얼이 별로 없어서 이것저것 다 뒤져가면서 했던 고생이 생각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면 제가 나중에 참고해서 그거 해서 올려드리거나 이렇게 튜토리얼을 만들 겁니다. 아마 이제 이 페럴러스가 끝나게 되면 CSS3 애니메이션 그 작업을 들어갈 거거든요. 요게 끝나게 되면 아마 CSS 애니메이션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반응형 사이트 들어갈 거고, 아마 계속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는 CSS 다 복사해 보겠습니다. 네, 스타일 다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넣었죠? 웹 폰트도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그렇게 해주면 6번이죠. 그러면 6번 가서 7번에 6번. 6번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그럼 여기 됐는데 지금 메뉴가 보시게 되면 이쪽에 숨겨놨죠? 오늘 붙었을 때, 클래스 오늘 붙었을 때, 앱솔루트 값을 지금 60이라고 해놨죠? 60이라고 했는데,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60이면 위에 숨어져 있겠죠? 하이트 값이 있으니까. 위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붙었을 때, 어느 순간 스크롤 내리면 오늘 붙게 작업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픽스드 시켜버리고 탑을 0으로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요것만 붙이면 되겠죠. 스크롤 내렸을 때 add class, remove class 이용하시면 되겠죠?
원리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케이트 작업하실 때는요, 이거를 우선 어떤 원리로 만들 건지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스케이트를 짜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 스케이트 짜는 거는요, 잘안 됩니다. 한 1년 동안 퍼블리셔 해도 잘안될 거예요. 스케이트 짜는 거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작업해 주셔야지 이제 거기 스킬이 생기기 때문에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선은 옛날 기억을 또 되살려서 여기다가 무슨 0이라고 작업해 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또 패럴럭스 사이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패럴럭스 사이트 한번 만들어 봅시다. 믹스 시켜서 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기본이죠. 이거를 또 옛날 기억을 되살려서 패럴럭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변수화 시킬 거예요. 뭘 변수화 시킬 거냐? 버튼하고 컨텐츠 부분을요. 작업하기 편하기 위해서 변수 nav라고 설정해 주신 다음에 nav는 id nav에 여기에 id nav에 ulli죠? ulli. h1이 있기 때문에 요거 자지선택자는 못 씁니다. 그래서 ulli 해주면 얘는 버튼이 될 거고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컨텐츠라고 작업해 주신 다음에 이쪽에는 id 컨텐츠. id 컨텐츠의 div. 여기는 쓸 수가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바로 첫 번째 자식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자식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자식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쪽에다가 이렇게 설정해 줄수 있죠. 한 문장이죠, 이렇게. 처음에 항상 이렇게 한 문장 쓰신 다음에 요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고 클릭했을 때그 타겟이 이쪽 변수에 저장을 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2라고 작업해 준 다음에 프리멘트 디폴트 해놓으시게 되면 샵의 기본 기능 차단시켜 주는 거죠. 요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타겟을 만들 거예요. 타겟을 만들어서 버튼을 디스죠. 자기 자신이가 디스 해놓고 여기서 디스라고 해야 몇 번째 버튼을 클릭했는지를 타겟에 저장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냥 nav라고 적어주시면 인식 못한다고 했죠. 이 상태에서 이 타겟한테 버튼 타겟한테 번호를 붙여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index라는 메서드를 쓰시게 되면 번호를 매길 수 있고요. 그리고 섹션 만들어서 이 컨텐츠랑 이쪽에 EQ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연결시켜줄 수 있죠. 섹션에다가 컨텐츠 EQ0. EQ0은 첫 번째 박스 얘기하는 거죠. 1은 두 번째 박스. 그래서 여기 인덱스 번호를 붙여줬으니까는 서로 연결시켜 준 거고요. 그 상태에서 각 박스의 오프셋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 섹션의 오프셋 값을 구해서 여기다가 또 변수 오프셋 값을 저장시켜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각 박스의 오프셋 값을 구했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전체 HTML 또는 body한테 이 오프셋 값을 스크롤 탑 값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넣어줄 때 움직여줘야 되니까 애니메이트 쓰고 여기서 스크롤 탑 값한테 여기다가 스크롤 탑 값한테 넣어줄 거예요. 오프셋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움직일 때 600으로 움직이 작업해 줄 거고요. EasyNow Export 요 효과 애니메이션을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 주실 때꼭 jQuery UI에 이직 효과를 적어주셔야지 넣어주셔야지 효과가 되게 고퀄리티라고 했어요. 움직임이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움직임, 미세한 움직임이 퀄리티를 살리기 때문에요. 항상 이 UI 소스를 써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끝났죠.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이게 저랑 첫 번째 시간, 기억나시나요? 패럴럭스 1때 작업했었고, 2서 때도 작업했었어요. 이렇게.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오프셋 값하고 스크롤 탑 값만 알면, 패럴럭 사이트는 끝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또 다양한 거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 브라우저에 스크롤 값을 구해서, 여기다가 스크롤 값. 그래서 요거는 브라우저가 스크롤 했을 때라는 뜻이죠.
스크롤 했을 때 뭔가 동작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WSCROLL 스크롤이라고 작업해 주신 다음에 이 윈도우의 브라우저의 스크롤 탑값을 알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스크롤 탑값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스크롤 탑값하고 오프셋 값을 비교하면 끝나는 거죠. 비교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if문을 썼을 때 w스크롤 값이 여기서 좀 내려가죠. 내려갑니다. 한 요 정도 됐을 때 한 2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감춰놓을게요. 원래대로 얘 해놓을게요. 얘는 다시 앱솔트에서 마이너스 위로 숨겨놓을 거고요. 61로 해놓을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on을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위 W스크롤이 200이 됐을 때 이쪽에다가 샵 네비한테 애드 클래스 on이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애드 클래스 뭐 타겟 인덱스 EQ 이걸 배운 적이 없어도 저랑 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뭐 하는 건지 아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학습하셔도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애드 클래스 주변에 뭐 헤즈 클래스 궁금하면 이제 그런 걸 찾아보다 보면 아 이런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메서드 하나씩 다 1부터 100까지 공부 안 하시고 와셔도 예제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익혀지고 더 디테일한 상황을 알고 싶으면 그 메서드를 찾아서 공부하시게 되면 그게 훨씬 더 빨리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jQuery 공부하실 때 jQuery 책 사가지고 1부터 100까지 메서드 종류대로 나와 있는 거 막 if문, switch문 뭐 이런 것들 뭐 for인문 뭐 이런 것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지겨워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답답하고. 근데 이렇게 예제를 몇 번씩 반복하다 보면 예제가 20몇 번까지 갈 거잖아요. 그럼 자주 쓰는 거는요 계속 이제 이해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학습으로 수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론적인 것보다는 뭔가 만들어내면서 스스로 익힐 수 있는 거. 나중에 이제 궁금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찾아보겠죠. 정말 디스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거라고 했는데 궁금하면 찾아보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본 원리를 알고 있고 서브적인 것들을 이제 검색이나 책에 찾아보시게 되면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난이도를 좀 높여가면서 스케줄 짜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어쨌든 WSCROLL 값이 200보다 커지면 Add Class On을 붙여줬고요. 항상 저렇게 스케이트 주시면 검사로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리플래시해서 네비 여기 있죠? 스크롤 내려볼게요. 내리면 On 생겼죠? On이 생기면서 얘가 내려오죠? 내려왔어요. 여기 미리 해놨기 때문에 여기 작업해놨죠. 트랜지션 작업해놓고 오늘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else문 써서 반대가 됐을 때 여기다가 다중 if문을 쓸 거예요. 왜냐면 조건을 하나 더 걸어야 되거든요. 만약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wscroll 값은 200보다 크거나 그 반대인 경우 하나밖에 없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조건 하나 더 걸어서 여기다가 뭐라고 작업해 줄 거냐면 W스크롤 값이 0이랑 같으면, 그때 여기다가 기존에 있던 add 클래스를 지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네, 여기 에러가 표시됐죠. jQuery 에러 나면 이렇게 빨간색 표시되거든요. 클릭하시면 어디 틀렸는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문법이 틀렸대요. 그래서 84번째 줄에 가보시게 되면 문법이 틀렸다고 나오네요. 네, 이게 틀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렇게 작업을 해줄 거예요. 끝났죠?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그렇죠? 이것만 아시면 되겠죠. if만 알고 있으면 다중 if만 알고 있으면 이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도 요거 버튼한테 요거 액티브 붙여주는 거 요것만 설정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네
넣었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얘는 끝난 거죠. 이게 지금 우리 6번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스크롤 올리면 낮고 내려오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이제는 그런 거본 적이 있을 거예요. 스크롤을 내리면 얘는 없어져야 되는 거야. 하지만 다시 스크롤을 올리려고 하면 메뉴로 가려고 올리는 거겠지. 사람들이 보시다가. 게다가 내릴 때는 없어지고 올릴 때는 얘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좀더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본적 있죠? 모바일 같은 데서 그런 거 되게 많죠. 스크롤을 내리면 화면 크게 해주려고 메뉴가 위에 없어지다가 다시 올리면 메뉴가 나타나고. 그런 거. 7번은 이제 고고 메뉴가 될 거예요. 그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6번은 이렇게 끝내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